안녕하세요. 오늘은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. 3% 교회 새 공간을 위해 소득의 3%를 헌금하겠다는 비전 헌금입니다.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. 원래 계획은 3%를 3년 정도 하는 의도였습니다. 하지만 1년이 미뤄지고 또다시 1년이 미뤄지게 되면서 결국 9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. 어떤 분들은 9년 3개월 동안 3%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. 11조를 하시던 분들이 3% 헌금까지 하시면 소득의 13%를 헌금하셨다는 이야기고요.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함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. 교회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3% 헌금은 2013년 1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.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말 혹은 2023년 상반기쯤에 교회 공간 건축에 관련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. 그에 따라 이제 3%는 이 시점에서 중단할 계획입니다. 그동안 물론 무명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기에 정확한 인원의 통계는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비전 헌금이라는 항목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하지만 3%를 기준으로 지난 9년 3개월 동안의 총 헌금 횟수는 15,644건이 파악되고 있고 인원은 약 720가정, 총 금액은 22억 2,708만 659원입니다. 3% 헌금은 옆자리 헌금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. 만년동 해지빌딩 시절 협소한 공간으로 새로운 분들이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그분들이 앉을 옆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였죠.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저희 함께 공동체에 새롭게 함께하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음에 가능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이 비전은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함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Peace.